최근에 공사비가 너무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죠. 건설 공사비 지수가 4월, 5월에 이어서 지금 뭐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. 이 건설 공사비 지수가 사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나 그 장비, 그리고 노무 뭐 이런 것들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건설 안에 이제 그 건물이 들어가고 건축 토목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. 그리고 건축 보수들도 들어가는데 여기 2020년 5월이 99.25입니다. 99.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그런 국면들을 볼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지금 떨어지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고 2024년 돼서 더 올라간 구조에서 지금 올라가서 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요 내용들, 이게 한국건설기술원에서 내놓는 그런 자료인데요. 4월 공사비가 요 보면은 요 4월, 5월들, 5월들 들어겠죠. 127.39 정도가 되는데 요거 대비했을 때 요거 보면 한 2% 정도가 늘어난 그런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간 상황이겠죠. 여기 2015년 지수로 한 100을 잡았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 2020년 들어서 개편을 한 상황이거든요. 여기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간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 2021년 들어서 116 정도 됐었는데 뭐 2022년 2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건설 자재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2020년도 들어서 3월에는 120을 넘고 나서 지속적으로 쭉 상승을 하다가 5월 들어서는 130을 넘은 그런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다시피 100을 안 넘는 수준이었는데 2020년 들어서 개편되면서 이제 100을 안 넘는 수치였는데 100을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 들은 것처럼 신반포에 대한 그런 이슈들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. 거기에 이제 이 조합원들하고의 그 갈등들이 일어나는 게 이 건설 공사비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하반기부터 공급도 위축되는 이유도 요 건설 공사비에 대한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좀 이슈들이 있는 거고, 그러면서 뭐 소규모 재건축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조합 설립 인가난 이후에 취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공사비에 대한 그 지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공공택지 안에서 민간 건설 업체들 최근 들어서 사전 청약들 막 취소하고 그러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이런 공사비 지수에 대한 그 동향, 이 동향 자체가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. 요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간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 취소된 영종 국제 신도시가 있는데 국제 도시 같은 경우도 1296가구 정도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거든요.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한다라면은 주상복합 사업 하는 데 있어서 고층으로 개발하고 그 복합 형태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아마 공사비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. 그런 사업지 안에서도 이런 취소들이 나오고 있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죠. 그리고 주택시장 안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영향들 때문에 건설 수지 맞추기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 수지 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한번 올라간 이런 공사비가 다시 안정적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건설 안에서도 사실 뭐 이제 재고들이 충분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시멘트라든지 철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뭐 재고가 있다라고 해도 그런 뭐 추가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지수에 대한 동향들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계속 요즘 공사비에 대한 이슈가 이 부동산 시장, 특히나 건설 시장 안에서는 그냥 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, 이런 내용들이 좀 정부에서도 어떤 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